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베이모스를 갈 건데 홀리나이트로 갑니다. 홀리나이트로 베이모스 갔다 와서 방풀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풀초 끝나면 오늘 애길 하드 가고요. 존나 재밌겠다. 근데 이거 보석 빌려야 되거든, 이거? 딜올라 보석 좀 빌려주실 수 있는 분? 멸망이네. 270만원을 써도 다 못 사네. 추방하자마자 침몰한 홀나 콘텐츠의 운명. 아니 이거 보석을 계속 빌려서 할 수는 없잖아. 인파 보석 빼오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이 캐릭은 진짜 유저풀이 너무 적어서 인파는 보석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석 조만간 살긴 살게요. 실링? 실링도 문제네. 아, 이 목걸이 또 갖다 팔아야 돼? 제가 끝. 자, 베이모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티별 서포 내부 돌풍입니다. 저 서포시니까 제가 내부 돌풍. 어? 죽지 않아! 그렇지. 홀리나이트 갑옷은 진짜 갑옷이에요. 갑옷 입은 척만 하는 애가 아닙니다. 달려! 바로 머리에 신성검탁. 요럴 때는 좀 지주배기가 좋네. 몇몇 스킬들이 타격감이 너무 없긴 한데 플레이 자체가 좀 재밌거든요. 성강백이 타격감 1도 없어가지고 저걸 내가 다 쳤는지 안 쳤는지 봐야 돼. 왔다. 와, 초각색이도 못 쓰네. 고생요, 버스 감사합니다. 자, 그 시간이 왔습니다. 초월 갑시다. 아우, 너무 깨끗하네. 원스컷! 더 이상 옛날이 제가 아닙니다. 어, 뭐야? 컷. 왔어. 벼락의 신이 왔다. 슛! 아! 벼락, 슛! 아우! 아, 요즘 벼락이 졸라 비시다네, 이거. 극락 가야지. 극락! 아! 아! 더 이상 옛날이 제가 아닙니다. 아! 아, 저게! 아! 어, 아, 야, 아! 아, 무풀 눌렸다, 씨. 되돌릴 수 없니? 아, 이러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아, 싸게 해서 좋긴 한데, 씨. 사관 갔다가 경매 먹으면 불초돼요. 그럼 돼. 나 사관하고 상자까지 먹고 왔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착한 대기. 이럴 줄 알았어, 이 창놈 이거. 어, 뭐야? 벼락은 놔둬야 될 것 같은데. 뚫었어? 그렇지. 그렇지. 슛다. 또 다시 온 기회. 이거는 벼락이다. 벼락 슛! 따! 오! 하대! 한 번 더? 아, 까비. 와, 이단님 초월 6단계인데 왜 보라장판이 두 개밖에 없어요? 보라장판도 다 깨버림. 너무 잘했어. 뭐야 이거? 나 무시하지 마라!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해야지, 지금. 날 여기서 꺼내줘. 나도 이제 레이드 가고 싶다. 나 좀 꺼내줘라! 아이, 제니매치 좀 그만 나와! 나 벼락 있어. 까불지 마.
스타트. 자, 방풀초 완료. 죄송하지만 무기초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하나 누르겠습니다. 왔어. 아! 슛! 오! 아! 아이 잠깐.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현재 스펙 방풀초 완성. 그리고 무기초월 5까지 열었고요. 보석 오늘 인파가 좀 아쉽게 됐지만 배 갈라서 보석 풀 세팅 완료했고요. 오늘 보실 주안점은 딜을 보시는 게 아니라 플레이 스타일을 보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는 극사멸 캐릭인데 지금 진화 노드가 있다고밖에 안 찍혀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딜이 잘 나온다. 와, 이게 스킬 오딜이 이것만 좀 적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꿀잼이다. 진짜 재밌긴 하다. 야, 근데 얘는 좋은 게 원래 아덴 캐릭들이 던전 들어오면 아덴이 풀인 상태인가? 아, 얘 강물 안 먹어도 돼. 레전드 캐릭이야. 와우! 멋있지? 얘가 근데 단점이 타격감이 없어. 진짜 타격감이 1도 없어요, 1도. 와, 야, 잠깐만. 아, 껐어, 씨. 아, 심판자 껐다. 아, 저거 손 안 대면 되는데, 씨. 와우. 아, 이것만 쓰면 꼭 날 보네. 나이르. 슛! 아,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입찰금, 2만 골, 이렇게. 이거 같이 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것도 일단은 한 돌을 먼저 찍어주겠습니다. 한 돌. 자, 슬슬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품질 딱 10번만. 어? 와, 이거 같다! 아, 수고요! 4년 있다 멀리네? 지금 1셋이거든? 3열이기 때문에 아마 4셋을 맞추는 아마 다다음 주가 진짜 이제 좀 찐일 것 같은데, 다다음 주면 추석인데 추석 때 방송합니다. 우리 홍판자 많이 지켜봐주세요. 얘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얘를 메인으로 가지고 갈지 안 가지고 갈지는 5세까지...